내가 오랫동안 일본에서 전시하는 데 대한 열망을 참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도쿄 페르땅에서 전시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. 나에게서 일본은 오랫동안 나의 70년대부터 일본에 대한 일본 미술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나에게서 일본의 이미지는 좀 수평적인 것, 이렇게 굉장히 길고 아주 수평적인 느낌이 많았고, 그리고 절제된 것, 아주 간결하게 함축된 그런 느낌, 그리고 아주 섬세한 느낌, 그리고 물성을 다룰 수 있는 그런 물성에 대한 어떤 그런 굉장히 그 물성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어떤 물성을 존중한다고 그럴까요? 그런 데 대한 느낌이 일본에 대한 느낌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일본의 그런 미적인 감각이 좀 이렇게 숭고한 느낌, 그런 게 저한테 아주 많았습니다. 그래서 내 개인전 이번 전시에 준비하면서 그런 것들을 일본에 대한 내 느낌을 내 전 작품을 통해서 페르땅 도쿄 전시에 표현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전시장 긴 벽면에 그 이슈드프라는 소품 작품을 이렇게 수평으로 아주 길게 쭉 진열한다든지, 그리고 아주 간결한 랜드스케이프 작품을 옆에 놓는다든지, 그리고 이렇게 둥근 원 사이클을 된 어떤 메디움 작품을 벽에 옆에다 놓아서 그런 어떤 일본의 어떤 아주 굉장히 감성적인 것과 내 작품을 이렇게 하나의 대비시켜보고 싶은 마음이 많았습니다. 그리고 최신작인 브러쉬 스트로크 붓질 시리즈도 이번에 같이 하고 또 수채화도 같이 내게 되었습니다. 특별히 제가 이렇게 이번 최신작에 대해서 일본에서 전시회를 이렇게 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된 것은 동양의 이 서예에 대한 생각이 저한테 참 많은 최근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. 동양에서의 서예는 어떤 예술적인 하나의 행위이지만은 그 근본적인 의도는 그 하나의 어떤 그 상당히 인격을 수련하는 하나의 어떤 행위이고, 어떤 그 사람 그걸 그리는 그런 그 하나의 서예를 하는 사람들의 조금 어떤 높은 그 아주 숭고함에 대한 열망 같은 게 그런데 많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단순한 예술적인 그런 하나의 행위가 아니라 그것이 인격과 연결되어 있고 그런 오랫동안의 어떤 정신성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을 현대적으로, 그 서예를 현대적으로 좀 해석해 보고 싶어서 나름대로 숯가루를 이렇게 이용해서 브러쉬 스트로크라는 그런 붓질 시리즈로 최근에 많이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수채화 시리즈는 그 브러쉬 스트로크와 또 연결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좀 이렇게 경쾌하고 가벼운 그런 느낌으로 좀 더 붓에 그런 어떤 것, 이 붓질이 좀 더 힘을 가질 수 없을까, 그런 데 대한 탐구가 많이 있었습니다. 그 전반적으로 내 작품은 이번에 랜드스케이프, 이슈드 후, 메디움 시리즈, 브러쉬 스트로크, 수채화 이렇게 한 5개 정도의 시리즈로 내지만 어쩌면 지난 30년 동안 내 작품의 가장 베이스가 됐던 수채라는 재료를 가지고 해왔던 작품들을 그래도 이렇게 동시에 다 모아서 전시를 이번에 출품하게 되었습니다. 전반적으로 일본의 어떤 그런 도쿄에서의 내 작품이 그런 어떤 아시아 문화권에 대한 어떤 하나의 특성과 일본이라는 어떤 감성과 내 작품이 잘 만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습니다.